미래창조과학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NS를 통해 모아본 창조경제에 대한 6가지 질문들, 그리고 궁금증 해결사.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첫 번째 질문. 창조경제는 무엇인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창조경제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ICT와 결합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드론 택배가 있잖아요. 기존 택배 산업과 드론이라는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창업 지원은요? 네, 당연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초기 단계부터 창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수준에 맞추어서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혁신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주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금융, 법률, 특허 등에 대해서도 직접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검색하시면 각 지역센터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세요. 세 번째 질문. 혁신센터의 성과는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역별로 출범한 이 혁신센터들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11개 창업기업과 203개의 지역 중소기업에서 312억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했고 현재까지 180억 원의 매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작년 9월에 대구 혁신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멘토링,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지원 실적이 지난 7개월간 6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2월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을 바꾸는 10대 기술로 대상을 받은 태그웨이란 회사를 비롯하여서 다수의 회사들이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저작권이 우려돼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만약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이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사업화에 성공하고 싶다면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벤처, 중소기업의 인력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고 혁신센터에서 키워진 벤처, 중소기업이 M&A 되거나 기술 이전 시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참여 대기업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창조경제의 지속성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창조경제는 이미 세계적 트렌드이며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제대로 하느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장관님,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미래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과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법인 8만 개, 벤처기업 3만 개 돌파, 벤처 투자 사상 최대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적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더 좋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임을 알아주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